자, 세계에 계시고 전국에 계시고 지방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오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가면라이더의 변화구를 알아보자. 이게 어떤 컨텐츠냐, 혹시나 커뮤니티를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목은 온갖 어그로를 끌어놓고 막상 그 제목에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언니! 가면라이더! 어디서 여기에? 그런 드립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다양한 뇌절들이 있을지 우리 똘마니 여러분들의 센스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응! 주식 떡락해봐! 라이더랑 치면 그 말이야! 아니 뭐야! 아니 왜 광대짜리 있냐? 심지어 비슷해 복장도. 미방도 웃기네. 너무 예쁜 모양이구나 라이더의 역사를. 감동실아, 아들을 구하기 위해 엄마가 면 라이더로 변신했습니다. 뭐야! 아니 마마 라이더인데 마마 라이더? 아니, 어머니가 라이더로 변신하네. 이게 왜 진짜야? 와일드쿤 진짜 니랄 맞은 콘텐츠만 한다. 와 와! 아 이게 물론 패러디긴 하겠죠. 왜 저렇게 있냐? 와 이 센즈라이더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게 진짜 가면라이더 센스지. 심지어 손에 들고 있는 건 가스터 블래스터야. 머장 이런 것 좀 하지마. 마이크라이더 아니 왜 있냐고. 이 디자인이 뭐랄까 되게 중구난방이다 얘는. 어장 빌드는 생물 보트랑 무생물 보트의 조합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있겠네. 막 고릴라, 포크레인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게 진짜 가면라이더지. 우와, 아 진짜 지네? 뭐야 이 근본은. 어장 얘는 광고 계열 라이더야. 무슨 상관이야, 일반인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일반인들한테 그거 아무리 설명해봤자 이해 못해. 그냥 다 똑같이 생겼어. NBA 농구 선수. 와! 지리기다다! 어, 야, 이 순간 깜짝 놀랐어. 진짜인 줄 알았어. 가면라이더 CG가 딱 저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랄까, 빨간색, 파란색, 가면라이더 합성하면 어울릴 것 같아. 가면라이더 컨텐츠 이대로 가면, 어, 라이더가 X라고? 가면라이더 X! 아! 아, 진짜 리얼 라이더 X네? 아, 자존심 상해. 아, 왜 있냐, 진짜? 아, 야, 이거는 내가 낚인 게 화가 난다. 동양음악과 서양음악의 조화 를 보여주는 라이더. 아니 태구의 달이 나냐? 현재 시각 12시 국간전직 쓰는 라이더. 아니 큰일라고? 어 근데 카부토가 아닌데? 뭐장 이건 퍼즈야. 하지만 거의 클럽업이나 다름없는걸. 야 근데 CG 대폭발 아님? 이거 한번 쓰면은 다음화 연출이 싸구려가 된다는. 으아 모르겠다 제작비 탕진한다. 이걸 보는 사람은 솔로다 아니다 OX 라이더 씨. 퀘스천킥이잖아요. 어 뭐야 이거. 이번 컨텐츠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현금 라이더씨. 아 열받아 진짜. 인형극 라이더는 왜 있는데. 아니 가면라이더다 대놓고선 인형극이나 하고 있네. 귀엽긴 해. 아 대단하다. 없는 게 없는데요. 우리나라에 무한도전이 있다면 일본에는 가면라이더가 있나봐. 가면라이더들이 진짜 노잼인 사람 손. 무시개 가면라이더 지오다! 아, 지오 디자인은 좋긴 하다. 근데 난 오마지오가 더 좋았어. 가면라이더 뭐 어디서 복사하냐? 여기서 복사하네. 와! 위자드! 아, 위자드가 근데 라이더 능력은 되게 좋은 것 같긴 해. 야 이건 좀 화날 수 있겠는데요? 솔직히 가면라이더보단 파워레인저지! 에? 뭐야 가면전대 고라이더 뭐야 이거? 라이더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너무 얕보고 있었구냐. 이 컨텐츠 뭔가 병신 짱구 라이더는 뭐야. 왜 진짜야 이거. 에 뭐야 이건. 야 킹구 각구랑도 콜라보 할 정도야? 야 적어도 이 디자인 나쁘진 않다. 디자인 나름 괜찮은데요? 야, 짱구 라이더 은근 디자인 괜찮은데? 가면라이더 드립 다 떨어졌어요. 가면라이더 드립 다 떨어졌는 대게 라이더. 오렌지 아니냐? 야 멀리서 보면 대게 같긴 해.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거는 어느 모티브의 캐릭터인 것 같네요. 대게요 대게. 이제 슬슬 라이더 나을 것도 없는 것 같아. 표로 공격하는 라이더. 와 음표 라이더. 야 닥스는 저거 보고 배워라. 저게 음표 싸움이지. 왜 음표로 싸워. 베토벤의 힘으로 싸우는 거야. 아 그래?
지금 이러는 게 다들 재밌습니까? 어? 임마! 법소녀 라이더 씨. 와 산뜻하다. 약간 여성이 연기한 건가? 멋장 남자야. 아 그래? 아니 왜 이리 포징이 되게 요염하냐? 싸움 잘해 보이는 똥폼 자세라 이더 파이즈. 아니 뭐야 이거. 자세 왜 저래 저거. 무릎 위에 손박을 두면 완벽하다. 앞으로 나와있는 무릎에 여유를 준다. 호지기가 여유롭네. 가면라이더 볼 때마다 얼탱이가 없네요. 가부토 또 너야? 가면라이더들이 슬슬 내절이다. 그만하자. 장발라이더 씨. 아니 이건 뭐야? 장발라이더도 있네. 왜 있는 거야 이건? 엑셀 잘 쓰는 방법 단축키 모음이라네요. 엑셀 폼 라이더 파이즈. 진짜 엑셀 폼이야? 진짜 눈에 띄려고 발광하는 라이더 진짜. 으아악 내 눈. 이거 그거 아니냐? 이거 완전 포켓몬 쇼크 아니냐? 변화후 컨텐츠 망했네. 이대로라면 가이더 씨아. 아 진짜 계열받는다 편집. 아 합성 계열받아. 오케이 재밌었습니다. 이건 인정할게. 화나긴 하는데 인정. 일본의 자해공갈단 정말 무섭네요. 푸닝 라이더? 주유키. 아 웃기긴 하네. 요즘 정말 인기가 많은 체인소. 에? 체인소 라이더다. 와 전기톱. 와 지린다. 아니 전기톱 라이더도 있네. 연출이 좋은데요? 야 근데 되게 싸움 되게 멋있다. 저 발로 딱 열어가지고 하네. 오 저 발로 여는 거 되게 멋있다. 아니 요즘 틀 니를 피하는 라이더. 뭔데 이거. 이게 쇼아 감성이야. 너무 어지러운데? 이게 쇼아야? 쇼아란 뭐였을까? 다들 가면라이더 변화구를 너무 못하는 게 잘 보고 비법은 될 거야? 아 이거는 아 이거 제목 낚시잖아. 아 이거 전혀 예상 못했으니까 웃기네. 39,500원짜리야 야 라메라. 오늘이 가면라이더 변하고 마지막인데 할 게 없... 주식 라이더. 아 이건 너무하잖아. 진짜 가면라이더 뇌절 드립으로 왈왈. 에?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와! 와 머장라이더. 자! 너의 죄를 헤아려라! 어 개멋있는데? 아 이거 뭐야? 와 이거 전혀 몰랐어. 자! 이 녀석의 조회수를 헤아려라. 주카탑 메모리 스팀탐방 메모리 지금 지금 헨신 가면라이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가면라이더의 변화구를 알아보자 오늘 다 봤고요. 나름 여러분들 원없이 마음껏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이런 또 괜찮은 컨텐츠가 있으면은 또 카페를 통해서 지원 게시판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수고 가면라이더에 비하면 덜하지 않아? 형 늦어서 자유 게시판에 하나 올렸는데 재미로 한 번만 봐줘. 컨텐츠 신청 늦어서 최고의 라이더를 못 냈다. 나는 가면라이더를 좋아했다. 몇 년이나 가면라이더를 좋아했지만 모두가 되게 어린애 같다든가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했다. 그렇게 좌절했지만 깨달았다. 진정한 가면라이더란 무엇인지. 진정한 가면라이더는 나 자신이 가면라이더가 되는 것이다. 아 왜 변신하냐고. 아, 그만해. 아이씨. 아 이건 인정해줘야겠다. 아니 왜 안 올렸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거면. 아니 어이가 없네.